청년 실업 심각한 문제,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더니 마침 경기 침체의 한파까지 겹치면서 소비 심리도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. 카드 승인액 증가율은 3년 8개월 요즘 너 말야 참 고민이 많아 어떻게 솔직히 남들 다 하니까 하고는 있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. 연애는 사치죠. 함께 하던 너의 취업 진짜 힘들어요. 이제 들리지가 않아.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.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. 겁내지만 할 수 있어.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. 멘티 생활이 아니었으면 무의미하게 그냥 학교 생활만 하고 있었을 텐데 뭐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저의 부족함 점도 많이 알게 되고 많은 걸 배우게 된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멘티 친구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서 과연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저한테 도움이 될까? 약간 의구심이 들기도 했어요.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 저 자신에 대한 목표의식도 좀 확고해진 것 같아요.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제가 원하는 분야의 실무진 강연을 듣게 되어 너무 좋았고 앞으로 제 진로에 있어서 조금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. 멘토링을 통해서 무엇보다 도전 정신 그리고 열정을 다시 가지게 되었고요. 취업에 대한 걱정 그런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면 더 좋을지 더 실증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. 멘토링 짱이에요! 비안에서 멘토링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도 계속 만나고 소중한 가르침도 배울 수가 있었어요. 앞으로도 비안에서 배운 가르침 잘 기억하고 실천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했습니다.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. 안녕하세요. 북멘토를 맡고 있는 비비안 인사팀장 이미식 차장입니다. 이 멘토링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고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언제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나가서 사회에 미랄이 되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. 우리 이제 그 멘티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가 있냐면 앞으로의 세상은 앞으로의 자기 인생의 역전은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자기가 풀어야 되거든요. 외롭고 힘들고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떤 일을 닥쳐더라도 그것 스스로의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겠나 싶습니다. 그래서 멘티들 꼭 그 얘기를 합니다. 나에게 멘토링이랑 채찍질 거울이다 미인 빠르다 동료다 엔지 동료다 성장통이다 아들과 딸과 긴 여행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.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말아줘.